헤어라이스는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? 나이가 어릴 때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일반 미용 수술이니까요. 뭐 쌍꺼풀 수술을 어릴 때 할수록 좋다라고 얘기 잘 안 하지 않나요? 그죠? 예, 헤어라인 수술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그걸 인지하고 이마 넓은 게 너무 컴플렉스였으면 이제 성인 되고 가능하면 좀 빨리 하시면 조금 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거고요. 크게 신경 안 쓰시다가 이제 좀 머리숱이 줄고 그러면서 좀 신경 쓰이게 됐다면 이제 그 시기에 예,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되죠. 인지를 하느냐 아느냐, 컴플렉스로 느끼냐 안 느끼냐가 중요한 예, 수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